방기정 광주시장이 단수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물 절약을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수돗물을 아끼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닙니다. 오래된 수도관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 양이 광주에서만 1년에 1천만 톤. 광주 시민 전체가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허무하게 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수된 물이 바닥에 콸콸 흘러 넘칩니다. 오래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물난리에 2만 8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수장 밖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낭비된 물은 총 5만 7천여 톤에 이릅니다. 이는 광주 각 가정의 하루 쓰는 물량의 전체 10%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45만 광주 시민들이 가진 노력을 통해 아낀 수돗물이 하루 평균 3만 톤 가량이니 이틀치 분량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생수를 기부하고 변기에 벽돌까지 넣어 물을 아껴왔던 시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화나죠. 이렇게 시민들은 다 아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금목욕이 운동할 때처럼 노력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수돗물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수도관이 오래된 이유로 새는 물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새는 수돗물은 실로 그 양이 막대합니다. 오래된 상수도관에 생긴 균열로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거나 새 관으로 갈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지도 못한 수돗물이 옮겨지는 중 바닥에 버려지는 양은 광주만 한 해 1,010만 톤, 전남은 5,400만 톤에 이릅니다. 하루 50만 톤을 사용하는 광주는 20일, 하루 70만 톤씩의 수돗물을 쓰는 전남으로서는 78일치 분량을 허비하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지만은 시재정 연계사 지속적으로 노후관 그 좀 말씀을 했다시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년관, 즉 오래된 상수도관의 비율은 광주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약 4,000km에 이르는 광주 상수도관 중 노후된 상수도관은 1,500km, 전체 37.2%입니다. 전북을 제외하면 모두 10에서 20% 수준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서 계속 꼭 필요한 자원인 물의 낭비들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건 행정이 해야 될 기본적 역할이죠. 시민들의 동참으로 제한급수 시기를 2개월 늦췄다며 절수운동을 독려했던 광주시. 물을 아껴달라고 하기 앞서 새는 물을 막는 게 우선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